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온 박셰프. 자, 어디 갔다 왔나? 참치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네. 네가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 제가 잡았는 걸 잘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여기 앞에까지 갔다 왔죠. 네. 뭐 이런 거는 제가 라이브로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데, 아 오늘 강원도 고성에서 자연산 참치가 잡혔어요. 조용해 시끼 새끼. 자, 바로 주접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필 좀 뺐는데 제가 아침에 또. 자, 네 잠시만요. 뭐 오셨는데요? 고성 참치입니다. 아 옆에 한번 먹었는데 인마 이거. 아 이런 거 좀 싫어하는데. 이게 메지마그로라고 합니다. 참치 새끼죠, 새끼. 그러니까 방어 새끼는 이제 마리미라고 하듯이, 요거는 메지마그로. 한번 웃어주세요. 강원도 고성에서 잡힌 자연산 참치 메지마그로입니다. 오늘 이거 작업 한번 해볼게요. 이 한가문, 아, 이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이 손질에 거슬리는 이 지느러미들. 네. 이게 깨끗하네. 이런 거. 참치 얘네들이 귀엽지. 눈이 맑고. 나레이션 하려면은 직접 더빙을 하시든지. 예? 참치예요, 참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껍데기가 불, 예, 불다 이거. 자, 참치는 어떻게 제거하냐면, 참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여기가 가마 쪽이죠. 예, 가마. 여기 1번, 2번, 3번. 예를 들어, 여기 등살, 여기 뱃살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일단 대가리 제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자, 대가리 제거를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생선하고. 그냥 원래 이렇게 배를 따요. 따서, 여기 한 칸 날리고, 날리고, 뒤에 이렇게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